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서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전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좀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로. 우리 예, 다 우리 저기 유능민 집사님 앞으로 다좀 땡기세요. 우리 앞으로 우리 앞에를 앉아야지. 우리 앞자리를 삼아주셔야 돼. 앞자리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짧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생략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 앞에서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첫 등장인물. 여러분들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요, 처음 등장, 첫 인상을 주는 딱 인물이 있어. 보통 주인공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닌 사람 아닌 경우도 있죠.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무슨 여의도에 무슨 개그 콘서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방청을 한번 그래서 본적 있어요.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개그 콘서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개그맨 준비생들이 와가지고요 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약간 분위기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박수치는 연습하고, 이게 그냥 처음부터 녹화하는 게 아니라, 녹화 들어가기 전에 좀 썰렁하고, 약간 조금, 서먹서먹하고,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를요, 신인 개그맨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약간 사람들 좀 재밌게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수들 공연도요, 어떤 큰 가수들은요, 자기가 앞에 나오기 전에 앞에 이제 축하 무대라 그래가지고 준비 무대라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신인들 또 게스트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죠. 극장을 가면 뭐 한국 극장은 거의 대부분 뭐 8시 영화다 이러면 8시 10분에 딱 시작해요. 저는 딱 웬만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요. 그러면 10분 전에, 그럼 10분 동안은 뭐예요? 광고, 뭐 예고, 뭐 다른 영화 이렇게 막 계속 그런 걸딱 틀죠. 그러니까 또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레스토랑도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뭐 스프나 샐러드나 이런 다른 뭐 빵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누가 딱 나와요? 세례 요한. 이게 어떤 제가 지난번에 그 과천에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그 드라마 설교, 드라마틱한 설교 그 세미나를 가는데요. 이 성경을 하나에 그분이 이 드라마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대학을 나중에 대학원을 이분이 드라마를 공부하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다 드라마 연출로 봐요. 등장인물, 소품, 분위기, 배경, 시간, 낮인지 밤인지, 장소. 그래서 각자의 의미를 다 생각해 봐요. 왜 이 사람이 나왔지? 우리가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 한국이 드라마 강국이잖아요. 옆에서 뭐 무슨 어떤 장면이 나오고 계속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참 보다 보면 자기들끼리 다 어때요? 연결돼요, 그렇죠? 그 지난주에도 잠깐 드라마 이렇게 차에서 잠깐 봤는데 상견례를 간다고 서로 막 아는 사람이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는 사람이 상견례 사돈이야, 그렇죠? 그래서 막 또 당황해서 막 인상 쓰고 있고 왜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냐 그러고 막 나중에 드라마를 보면요 그냥 각자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 자기들끼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뭐 결혼하고 막 거기서 그렇죠? 막 아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막 또 막 아는 사람끼리 또 막 경쟁하고 막 그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모르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끼리 자기들끼리 친척이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자기들끼리 삼각관계가 되고 막 그렇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드라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왜 나왔지? 이 사람은 왜 있는 거지? 어떤 그런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된다. 세례 요한이 왜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심부름꾼을 보낸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대통령이 새해 첫날 남산에 갔다 그러죠? 그 여러분 그 남산은요 이미 한 3일 전부터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미리 경호원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싹 수색하고요 그 뭐죠 이렇게 수색견 뭐 이렇게 폭탄 탐지하는 뭐 개 데리고 한 바퀴 돌고요 미리 가서 그냥 다 포진해 있고요 대통령 한번 뜨면요 경호원들한테 차 몇 수십 대가 떠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또 여러분 한 나라 왕이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가는데도 미리 동선을 살피고요, 준비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준비를 시켜요. 그 준비를 시킨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의 일을 하면요 정말 복을 받아요. 세례 요한의 섬김은 뭘까요? 겸손이요, 겸손. 절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권세와 힘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5절 같이 보면요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죄를 고백했다.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와서 뭐를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저희가 지난 12월에 특별 기도회를 열었죠? 회개와 겸손. 왜 회개해야 되고 왜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히스기야를 보고 우리 왕들의 역사를 역대하를 쭉 보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회개하는 자. 또 두 번째 어떤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회개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세요. 언제든지 부르신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하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여러분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거 뭐예요? 나는 그의 종이다. 종. 나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오심을 나는 준비하는 자.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메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준비한.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이 세례요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이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준비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 예수님. 왕노릇은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서포트하는 거, 준비하는 거, 준비. 잘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뭐냐? 그분이 직접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뒤에 보면요. 저도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집주인이 온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어디 다른 데 있다가 귀국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이 각 사람들을 통해 막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마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자기 개인 큐티책에 있으신 분들은 11절에다가 별표를 한 세 번 하세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자존감이 돼야 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막 누가 헛소리하고 누가 막 소문을 내고 막 요즘 말하는 소위 가짜 뉴스 같은 막 이 소리 저 소리라 공격을 해도요 거기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데요. 제가 어제 늦게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를 작년에 저를 지도해주신 설교학 교수 강사 목사님이 계신데.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인데 우리 마곡에 사세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초청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와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제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막 대가를 만나면 뭐 음악에 저도 가끔 음악회나 어디 이렇게 뭐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막 천재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씨, 나는 뭐 하나,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막 지극히 겸손해지죠, 그렇죠? 응? 응? 뭐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나 막 뭐 뛰어난 사람 보면 어때요? 야, 막 그냥 겸손해지잖아, 그렇죠? 응?
저도 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야, 근데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뭐가 시작된지 아세요? 싸움이 시작됐어. 여러분, 선악과 먹기 전에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얘는 부부로 말하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 거야? 부부 싸움이 시작된 거야. 이게 이제 끝나질 않는 거야, 이제. 한번 싸우기 시작한 게. 근데 이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그렇죠? 왜 숨어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숨어. 그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인간에게요, 뭐 아 수치심이 있다는 거, 수치심 뭐 창피한 거 있죠. 뭐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응? 그렇죠? 응? 그 수치심, 응? 수치심. 근데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됐는데 하나님과 막 교제했는데 숨어다녀, 피해다녀, 죄가 오니까.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때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잖아. 응? 그렇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주여, 응?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왕자 잡으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예수님이 막 너는 죄가 많다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막 따지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순간적으로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아담이 만약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야 돼?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 이러면요, 혹시나 안 쫓겨났을지도 몰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바로 뭐라 그래? 어?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이 파트너로 준, 누가 먹게 해서? 하와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와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누구 탓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응? 예를 들면 형하고 동생이 싸우고 나서 왜 싸웠냐? 그러면 엄마가 동생을 낳았으니까 싸웠지. 이런 말이 돼? 응? 이상하잖아, 그렇죠? 응? 그게 핑계가 돼요?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해,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해. 그럼 주면 다 먹어야 돼? 응? 여러분, 누가 뭐 몸에 안 좋은 거 주면 먹어요? 응? 모르는 사람이 보지면 안 먹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겨.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녀.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해보면요, 막 사람들이 피해 다녀.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모른다. 자기는 자기 죄를 알잖아, 그렇죠? 응? 막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아, 제가 지금 뭐 술에 쩔었는데 교회 가도 되나요? 막 이래요. 응? 제가 지금 막 응? 죄가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 숨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요, 막 예배 잘 못 나오는 분들 보면요, 그 스스로 그 자기도 모르는 수치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가 들어, 원인이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럼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이 서로 감싸고 사랑하고 막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싸워. 여러분 이해가세요? 싸워. 아담은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네? 뱀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막 서로 다 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누구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죄가 들어오면서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게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부모 없는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정말 오늘도 좀 안타까운 뉴스 제가 오다가 들었는데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네 살짜리 애를 그냥 화장실에서 죽였어 애를 떨어뜨려 뇌진탕으로 애를 그래가지고 경찰에 구속당했어. 자녀 왜 엄마가 왜 애를 죽여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죄가 제가 오늘 저 이번 주에 굉장히 목사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저는 여의도에 있을 사람이에요. 저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대변인도 하고 아마 저는 진짜 목사 안 했으면 저는 여의도에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12월 31일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요 하나님 목사가 되죠. 1월 1일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게 돌드렸어. 주여 내가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해. 스스로 진짜.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막 31일 날 뭐 민정수석 부르고 뭐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근데요 이게 완전 싸움파냐 싸움파. 목소리 크고 막 싸워 그 소리 치고 이게 막 순간 느꼈어. 야 국회의원 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응? 뭐 고성을 지르고 막 그냥 막 어? 위원장 막 그러고 막 예? 막 쏴대질하고 막 어우 뭐 거기 여자들도 무서워. 여자들도 보통 여자들이 아니야. 그냥 그죠? 어유 그 우리 여기 한정의 국회의원도 다른 저기 영상 봤는데요. 어 이분도 내가 그냥 만날 때는 막 목소리 악수 잘 하는데 이게 뭐 질문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어유 한 대 맞겠더라고. 국회의원이 의원이 아니라 싸움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막 싸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야 이게 나는 싸움을 못 하는데 이게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죄 때문에 그냥 그래요. 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못 막 지적을 해. 그럼 자기는 죄가 없어요? 뭐 정부가 잘못되고 야당이 지적해 그럼 뭐 야당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들이 또 여당할 땐 또 거꾸로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다 서로 죄인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죄인이니? 누가 죄인이니? 막 싸우고 제가요 보다가 꺼버렸어. 아 정치는 싸우는 거구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 내가 순간적으로요. 그 생각이 들었어. 야,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목사가 뭐 싸울 일은 없잖아. 싸우고 싶어도 조심해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1월 첫 우리 수요예배에 다시 따라합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정체성을 주셨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무척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 기뻐한다. 에?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에? 사랑한다. 아, 저희 집에 요즘에 윤희가 아직 한 일주일 넘게 이제 강화에 있거든요. 이제 저지한테 과외를 공부를 배우느라고 강화에 있어. 작년에 갔다 아직까지 안 왔어. 아직 작년에 갔다가 아직까지 집에 안 돌아오고 있어. 혜기님도 작년에 갔다가 여기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올 초에 왔잖아. 애들이 없으니까요. 와, 이게 집이요. 와. 지금 혜긴이 혼자만 있어도요. 어, 윤이 없는 게 또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렇죠? 막 둘이 있을 때는 막 왜 좀 싸우냐, 조용히 좀 해라 그러고 정리해 좀 하라 그러고 막 잔소리하고 나도 소리치고 애들도 시끄럽고 막 응? 싸우고 울고 맨날 그냥 정신이 없는데, 야 이거 혼자 있으니까, 야 혼자 있어 이게 둘이랑 혼자랑은 또 다르더라고. 아, 없을 때는 더 조용하고 그냥. 아주 그냥 적막하고요. 혼자 있어도 좀 그렇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으면 자유하다. 여러분 어디 가도 자신감을 갖는다. 어디 가도 큰소리치고 어디 가도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 여러분 누가 내보내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가서 성령님.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 금식하셨어.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 세 가지. 뛰어내리라.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마귀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지금 40일이지만요.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훈련 받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30년을 준비했잖아. 그렇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바로 그냥 취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지 않고 40일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혼자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준비를, 기도의 영적 준비를 하셨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큰 일을 하려면요, 40일은 예수님도 40일을 준비했는데 40일을 준비했는데 제가 어떤 경제에 대한 작년 막 이런 패널들 요즘 뭐 유튜브에 막 강연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요즘 이렇게 대기업들이요 다 이렇게 해외로 가고 있대요. 삼성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이 우리나라 월급의 10분의 1을 준대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 반, 그걸 다 거기, 지금 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든대요. 왜? 그 나라 뭐가 싸니까? 응?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는 인건비가 또 1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요, 이게 점점 외국으로, 우리나라 인건비가 좀 비싸고 외국은 싸니까. 점점 이제 해외로 막 투자하고 있다. 해외로. 또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주류가 이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이제 중국에서 원가를 낮춰가지고 아주 싼 값에 또 공급을 하니까 이게 또 지금 어렵고 제조업은 이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이 내년도 올해 대기업이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보니까 작년에 별로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별로 투자를 안 했는데 뭐 고용을 뭐 하겠어요? 사람 뭐 사람 많이 뽑겠어요? 투자를 안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미 그 경제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예측을 했어요. 뭐를 보고? 작년에 투자를 많이 했나?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미리 보고 올해 미리 전망을 한 거예요. 지금 부자들이 이제 뭐 주식에다가도 별로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도 요즘 뭐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은행에다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다. 불안해서 불안. 시대가 불안하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뭐 잘 될 수가 없다. 제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미래를 전망하려면 현재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보려면 미리 기도의 씨앗을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심어놔야 돼.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를 보려면 전도지를 많이 미리 어떻게 놔야 돼? 뿌려놔야 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얻으려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 제가 그걸 깨달았어. 야, 이 미래학자들이 뭐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현재 하는 일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열매를 어떻게 돼요? 거둬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걸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투자를 해야, 기업이 투자를 해야 성과를 보잖아요.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과를 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이 뒤에 벌어질 많은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며칠을 투자했어요? 40일을 금식으로, 기도로, 광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혼자만의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그 시간을 갖고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은요 어떻게 보면요 좀 조용히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월 한 달을 만약에 여러분 1년이라는 농사를 딱 우리가 시간표를 친다 그러면 1월 달에는 좀 길게 보면 1, 2월 달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에? 그럼 3월 달부터는요 열심히 뭐 해야 돼? 막 전도. 3, 4, 5월 달은요 죽어라 뭐예요? 전도해. 그러면 그냥 기다려. 그리고 이제 좀 쉬어. 그냥 7, 8호 놀아 그냥. 7, 8호는 좀 쉬고 놀고 좀 이렇게. 그러면요 9월, 10월 때 가서 뭐를 얻어야 돼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또 7, 8월에 또 열심히 또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1, 2월 달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근데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마귀를 시험을 또 통과했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데 있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점검하신다. 시험. 전사들이 시중 들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1절에 등장, 2절에 등장해서 14절에 끝나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참 멋있게 등장해서 막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막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세례 받고 막 영광을 받았지만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는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이 말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요.
작년에도 그 어떤 성경 통독 세미나가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 통치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나라가 돼요? 네? 나라 제도가 있어야 돼. 또 나라는 그 나라에 또 화폐가 있잖아요. 응? 여러분 응? 여러분 돈에 보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뭐 적혀져 있잖아요. 나라에 법이 있고 통치가 있고요, 질서가 있고 권력이 있고요. 경찰, 군대 이런 힘이 있잖아요. 법이, 질서. 하나님 나라,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2019년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거 연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냥 가는 곳에 23절에 보니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울부짖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여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기만 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어때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왜 우리를 좀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귀신이 자기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갔다고 26절에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보세요. 악한 영들의 모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뭐하고 다녔어? 네? 무슨 동네 깡패 조직처럼 왕노릇 타고 다녔어. 네? 시대를 주름잡고 다녔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녔어. 네? 깡패 조직들이 네? 뭐 어디 무슨 지역에 어디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조폭들이 왕노릇 타고 다녔어. 근데 이제 경찰서장이 새로 바뀌었어. 네? 영화같이 예? 경찰서 청장이 바뀌었어. 조폭 때려잡아. 어? 가끔 영화 그런 거 있죠. 예? 무슨 파 무슨 파 다 집어넣어. 다 그냥 응? 현상수배 막 지명수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예? 형사들이 경찰들이 막 예? 다 어떻게 해요? 다 때려잡아. 막 도망가고 막 싸우고 막, 응? 막 해외 외국으로 도망가고 막. 경찰청장이 서장이 바뀌어가지고 야 다 싹 집어넣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싹 뭐가 돼요? 소탕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마귀 권세 어둠의 영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탕이 돼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이제 구약과 창세기랑 연결을 시킵니다. 창세기 때 왜 싸우고 왜 수치 왜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왜 부부싸움하고 왜 자식이 자식끼리 죽이고 살인사건 일어나고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죄가. 성경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는 어디서 왔어? 에? 죄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죄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다고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누가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에? 여러분 애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상하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막 이상한 말 하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주변에? 친구나 뭐 이런 TV나 다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뭐 부모가 욕을 뭐 학교 선생님이 욕을 가르쳐 주겠어요? 너네 뭐 열받으면 욕해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누가 지배해?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해? 마귀가 지배해. 그래서 죄를 조심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마귀에게 속하면 누가 지배자예요? 누가 움직여? 예?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내가 정치인 안 되기를 잘했다. 여기 맨날 싸우고 그러면 누가 움직이겠어 내 속에? 예? 분노와 막 싸움.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분열시키는 거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다 마귀 역사. 영적으로 보면 뭐 이게 뭐 누가 잘했고 못났고를 떠나서 이해가세요? 예? 싸우고 욕하고 막 이게 막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누가 잘했고 못났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에? 싸우고 있으면 똑같은 거야. 어차피 둘 다 마귀 역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하, 오늘 부부 싸움했어요. 둘 다 마귀 역사예요. 이게 뭐 누구나 잘했고 따질 필요도 없어. 아시겠어요? 에? 에? 영적으로 보면 그걸 한바탕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마귀 역사에 다 연루된 거야. 다 마귀에게 종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말을 하지 말아. 그냥 맞아, 맞아. 그냥 차라리 때려라 이래. 때리라 그러면 못 때려, 그렇죠?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보내버려. 그렇잖아. 여러분. 그냥 싸움은 맞으세요. 아시겠어요? 같이 싸우면 뭐가 되는 거야? 나도 마귀 역사가 되는 거야. 오늘부터 때려라 그래. 나는 맞으면 신고한다. 이래. 누가 시비 걸면 어때요? 그냥 싸우죠.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싸우게 만들어. 죄.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은 그 통치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가 마음껏.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술. 여러분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아는 분이 이렇게 대마초에 이렇게 응? 대마초로 감옥 갔다 오신 분이 계신데 아 그냥 몇 번을 더 가시더라고. 기독교인이신데 이제 아는 음악하는 분이신데 여러 번 갔어요. 여러분.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유명한 분이. 근데 이게요. 근데 그분이 그냥 운전하면서 그래요. 야, 뭐 그 대마초의 세계를 막 얘기해 주는데요. 그 느낌이 우리가 막 뭐 기쁘고 행복한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 궁금해요? 그 가수들이 막 노래할 때 막 간드러지고 막 진짜 막 그 최고의 막 그 어떤 뭐에 막 이게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막 어떤 막 몰입이 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냥 그 녹음을 할 때 제정신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대. 막 그냥 그러니까요 한번 그 맛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에? 계속. 아시겠어요? 죄라는 게 한번 죄의 종이 되면 벗어나오기가 어때요? 어려워. 계속 그 종 노릇해. 정말요. 예수 권세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응? 너 중독이라는 거 그죠? 응? 여러분 응? 너 중독이라는 건요. 더 센 중독에 걸리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걸린 사람들 보면요. 자기 힘으로요. 못 이겨요. 그냥 눈이 감으면 보인대. 눈 감으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고 싶고 오늘 가서 다시 배팅하면 꼭 딸 것 같아. 오늘은 꼭 딸 것 같아. 그동안에 잃었는데도 오늘 가서 다시 하면 본전을 찾을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런 유혹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한번 통치하면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 권세가 귀신들이 제 발로 발작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또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누구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끼리 알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렇게 개나 뭐 이렇게 싸울 때요 처음부터 하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디서 이렇게 강아지 개 큰 개들 있잖아요. 개가 막 쫓아올 때는요 눈을 보래요. 절대 눈을 피하지 말래요. 눈 피하면 물어버린대. 눈싸움에서 얘기했는데 눈싸움에서 개들이 개나 동물들이 어디서 싸우냐면요 눈으로 싸운대요. 그러니까 눈빛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약하면 그냥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막 할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요. 강아지를 보고 눈을 힘을 주고요. 그러면 걔가 도망간다. 킹킹거려. 아 여기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물리겠구나. 여러분 이빨을 보이고 눈을 이렇게 힘을 주고요. 개를 보세요. 걔가 도망간다고. 아 이거는 잘못하다가 내가 물리겠다. 눈으로 싸운다. 눈빛.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 알아요. 그 무슨 뭐 싸우는 사람들도 딱 무슨 이렇게 얘기만 해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 권세가 귀신들이 예수님 등장만 해도요 딱 알아요. 저거는 큰일 났구나.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이 벌벌 어때요? 두려워 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자기가 알아서 회개를 해요. 막 억지로 회개해 막 취조하고 막 무슨 고문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부흥의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요. 막 자기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예요? 막 죄를 고백해. 이게요. 막 누가 나와서 죄 고백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 이게 막 여러분 죄인이라고 막 억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에? 죄가 어때요? 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 갔다 오면 여러분 옷을 뭐 갈아입잖아요. 또 입어요? 왜? 그전에는 그게 냄새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는데 내가 목욕하고 나면은 뭐? 속옷 입으려면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또 그 목욕하고 또 입는 사람 없잖아. 그쵸?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 이게 이해 가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예를 들면은 불을 키면 불이 밝으면 에? 벌레들이 무서워서 어때요? 알아서 어두운 데로 숨어버리죠. 그쵸? 어디 이렇게 불 키면 갑자기 뭐 후다닥 하고 소리가 나면 무슨 바퀴벌레나 뭐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어두웠어. 그래가지고 조명 바꾸는 데만 몇 년 걸린 것 같아. 그냥 지금도 좀 아직 성이 안 차. 막. 저는 백화점 가면 그 백화점 조명을 다 사고 싶어서 교회에다 다 그냥 응? 아직도 교회를 더 환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야. 그냥 이걸로도 성이 안 차 지금. 들어온 입구 있죠. 너무 어두워가지고 응? 무슨, 응? 지금. 백화점 그 조명 있잖아요. 백화점에 매장 조명을 사서요. 다 붙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아예 그냥 그리고 앞에 교회 앞에 현관 이쪽도요. 그냥 환하게 그냥 막 빛을 그냥 막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때요? 자동적으로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빛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냥 질병 떠나가 귀신 떠나가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가요. 여러분 건강에서도 그렇죠. 뭐 찜질방이나 어디 뭐 사우나 가서 몸이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병균들이 염증들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요. 혈액순환 막 돌면 찜질하고 막 사우나 가면 우리 안에 염증들이 그냥 어때요 그 뜨거운 고열에 어떻게 돼요 다 에? 사라져 버려. 그래서 찜질하고 뭐 사우나 가는 거잖아요. 온천 가는 거잖아. 내 몸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열에 염증, 뭐 악한 것들, 질병들이, 고름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와서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랬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다가오니까, 드러나니까. 아시겠어요? 에? 드러나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그냥 왔는데요. 그냥 왔는데 그냥 같이 그냥 뭐 속해드리고 왔는데 그냥 뭐 은혜 받고 왔는데 또 오고 막 왜 그 막 영이 녹아져 버려. 여러분 불이 뜨거우면 근처만 가도 어때요? 그냥 다 녹아지잖아, 그렇죠? 우리가 뜨거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같이 뜨거워져.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만 봐도요. 여러분의 얼굴의 광채만 봐도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빛이 임했대요. 영광이 임해가지고요. 그 얼굴을 볼 수, 여러분 막 태양 그 막 우리가 그 조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조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서 뭐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광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막 주변에요. 그래서 임재전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화만 해도요, 이 사람이요, 저도 좀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영적으로 굴복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올래? 그 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온대. 이게 뭐 이게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억압 이게 그냥 한마디에 이 영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려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 끌고 가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굴복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영적인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